미국인들은 도대체 왜 먹을까? 지금 보이는 이 새는 칠면조입니다. 아주 난폭한 폭군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나눠 먹는 전통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칠면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냉동 상태인 칠면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냉동 칠면조를 끓는 기름에 넣게 되면 이렇게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방송과 캠페인으로 냉동 칠면조를 절대 기름에 튀기지 말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위험한 고기를 먹는 걸까요? 그럼 오늘은 칠면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칠면조는 크기가 큰 만큼 고기가 퍽퍽하고 특유의 향이 있어 호불호가 갈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면조를 맛있게 먹기 위해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이걸 사용합니다. 조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시즈닝과 마요네즈를 칠면조에 듬뿍 발라준 다음 오븐에 넣으면 끝입니다. 마요네즈는 겉면이 타는 것도 방지해주고 속이 촉촉히 익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오븐 175도에서 고기 내부 온도 73도가 될 때까지 익혀주겠습니다. 크기에 따라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칠면조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껍질은 금방 축축해져서 따로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껍질이 왜 이렇게 두꺼워? 썰어서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나름 촉촉하게 잘 익었습니다. 와, 다리살은 색깔부터 약간 육상을 오래 뛴 그런 근육질이고 좀 낯질겨요 하는 그런 느낌이 바로 보이는데 과연 입안에서 맛이 폭발할 것인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찰기가 조금 있는 느낌이랄까? 약간 좀 쫄깃쫄깃 꼬들꼬들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폭발 안 했습니다. 이 질겅질겅 씹히는 식감이 딱 토종닭을 떠오르게 합니다. 길에 돌아다니는 장닭을 한 마리 잡아서 대충 삶아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와! 아, 이건 진짜 무슨 먹으면 안 되는 새를 잡은 느낌인데? 날개도 뭔가 결이 좀 확실히 질긴 느낌이 보이죠? 아마도 농장에서 갓 잡은 걸 배송받은 거라 신선했을까요? 우리와 달리 칠면조 특유의 육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첫 식감은 질긴 듯 했는데 이게 또 막상 씹다 보니 담백한 게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왜 칠면조를 먹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번 구워놓으니 비주얼도 좋고 양이 많아 여러 명이서 나눠 먹기 좋은 파티용 음식인 것 같습니다. 칠면조 한 마리를 통으로 구워본 건 처음인데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배송비 포함 89,000원?